윤리아사상 제23강 동양의 자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동서양 자연관 한번 비교해볼까요? 동양과 서양의 자연관이 다르다는 거죠. 자연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 동양의 자연관은 유기체적 자연관으로서 상호 유기적 연결체로 본다. 그러면 서양의 자연관은 인간 중심적이다.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고 나머지 배경이라는 겁니다. 배경, 조연, 엑스트라, 째끄레기. 그래서 큰 차이는 뭐 보면 알겠지만 대충 보면 알죠. 그래서 유기체란 말이 하나의 생명체 아닌가? 하나의 생명체.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이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훼손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생명체 생명 자체가 위협해진다는 거고, 반면 서양은 인간 및 최고임,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이용할 수 있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로지 이런 그런 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자연을 어떻게 지배 대상으로 여긴다. 그러면 유기체적 자연관은 조화를 이룬다. 조화와 지배의 차이가 크죠. 자, 이 내용 보고 넘어갑시다. 자, 동양 자연관에 의해 한번 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나. 장자 재물론. 만물을 차별하지 않는다. 자연을 각각의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본다. 모든 자연체들은 동등하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 중요하죠. 네, 결국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불교 연기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서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하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유기체적 자연관. 이걸 바로 됩니다. 반면 서양의 자연관은 어떤가요? 봅시다. 기독교적 인간관 보면 신이라는 것은 가장 인간과 닮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다른 존재들에 비해서 우월한 존재죠. 그렇죠? 우월하다. 주인공이다. 인간 중심이죠. 그렇죠? 따라서 자연을 이용해 된다. 지배된다. 라고 보는 거죠. 선생님이 된다가 사람입니다. 된다가 사람 됩니다. 된다가. 된다가. 이 구강구조의 특성상 아래 이빨이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들어갑니다. 선생님은 턱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된다가 잘 안 되고, 방금도 침이 튀죠. 막 된다가 안 되고 된다. 부산 사람들 특징이 또 발음이 좀 시원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된다가 아니라 된다. 들어주기 바랍니다. 알았어. 자, 그 다음 2번. 베이컨의 과학 만능주의.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식은 모든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지식만 확장시킨다면 자연은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베이컨의 입장. 따라서 굉장히 자연을 이 지배의 대상으로, 이용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베이컨의 과학 만능주의가 서양 자연관의 예다. 그 다음 데카르트의 그 인식 주체객체 분리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그거 아닙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나만 생각한다는 거죠. 나만 내가 어떻게 이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나는 모든 인식의 어떤 주체고, 나머지 모든 외부 현상들은 뭐다? 모든 것은 인식의 대상이고 객체라는 거죠. 이렇게 분리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 대상이 뭐다? 자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을 딱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 너를 인식하겠다. 내 입장에서 너를 이해하겠다. 내가 이해하면 그게 자연이다. 철저하게 내 중심이 나 중심. 이거 왕따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자연을 어떻게 철저하게 외부로만 인식하는, 나의 일부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 따라서 자연을 지배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 그것이 서양 자연관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동양의 자연관과 서양의 자연관 앞에 살펴본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결국 조화냐 지배냐, 그 차이입니다.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자,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밑줄 친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줄이 잘 안 보이죠? Sorry. 하늘과 땅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만물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있다. 더불어 하나, 조화의 중심이네요. 유기체적 자연관이네요. 그렇죠? 유기체. 반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사물에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여 인간의 활동과 영역을 넘치고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킨다. 인간이 사물, 자연을 어떻게, 자연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식물 막 조작한다 이 말 나오죠. 그렇죠? 자연을 막 지배하고 조작하는 내용. 당연히 인간 중심적 자연관이죠. 과학 만능주의.
자연이요. 그래서 당연히 유기체육 자연관이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이 뭐겠습니까? 자연은 좋아할 일이 된다. 바로 답 나옵니다. 찍어보세요. 몇 번? 답이 안 나와있나? 자, 몇 번입니까? 답은 몇 번? 몇 번? 몇 번? 아, 맞네. 답이 잠시만. 문제 뭐였지? 아는 것이네, 아는 것은. Sorry. 자, 아는 것만 고르면 되겠죠. 아는 거! 다시 한번 골라보세요. 아는 거! 뭐야? 아, 맞지. 여기 낭쪽, 그쵸? 있다. 답 4번이네, 그쵸? 인간과 자연 간에는 유기질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유기질서는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야지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할 일이 된다. 나머지 모두 보면 알겠지만 평등 좋아하는 거죠. 다 그런 내용입니다. 4부 4부이네요. 자, 이번 시간 어떻게 해서 유기체육 자연과 인간 동양의 자연관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동양의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을 조화시킨다. 따라서 최악의 어떤 지금의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의 특징, 동양 자연과의 특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최악의 자연과 비교하면서.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양 끝났습니다. 동양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서양을 배우도록 하죠.